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초보 운전 연습 절대로 하지 마라 시리즈 4편 우회전 잘하는 법, 우회전하는 요령, 우회전 신호에 대해 설명드려 보려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회전 신호 정말 말 많고 탈 많았습니다. 바뀔 것만 같은 그런 교통 법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신경 쓰면 되는지, 무엇만 중점을 두고 주행을 하면 되는지 이 시간 대바리가 이 영상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대바리가 알려드리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신다면 우회전 신호, 우회전 사고 절대로 예방할 수 있다. 어떤 영상인지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 영상이 당신의 안전운전, 당신의 우회전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우회전 잘하는 법, 와 이렇게 간단했었어 라고 댓글 한 줄 남겨놔주시면 감사하겠다. 야호! 자, 진행 신호에 맞추어서 지지등 넣고 일단 멈춤 감고 가속 페달 하면서 우회전을 할 때 최대한 우측 끝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속력 조절, 멈추지 않고 바로 가도 되지만 지시등 넣고 일단 멈춤 핸들 감고 가속 페달, 브레이크 핸들 감고 가속 페달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 3박자가 이루어져야 좋은 연출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가 잘 안 된다 그럼 딱딱하게 우회전을 하게 된다. 또다시 지시등 넣고 브레이크 핸들 감고 가속 페달 한 번 더 보여드리겠다. 자, 지시등을 넣고 항상 보행자가 없는 3거리, 4거리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서 속력만 줄이려고 한다. 그때에도 브레이크로 감속, 핸들 조향, 가속, 감속과 조향, 감속, 감속, 핸들 조향, 가속 잊지 말고 기억하자. 감속, 핸들 조향, 가속, 감조가, 감조가, 줄여서 감조가. 자, 여러분 우회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 대바리가 이번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우회전 할 때 신호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횡단보도 전후 횡단보도 주변으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회전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서 있다, 서성거리면서 신호 대기하고 있다, 근데 건널지 안 건널지 보행자의 의사를 잘 모르겠다, 쳐다보면서 아이컨택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좀 기다렸다 나와, 우회전아. 신호를 보고 나와야지. 앞차만 보고 쫓아가려다가 저렇게 크게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두고 주변에 빛과 소리를 잘 여러분들이 기울이는 것이 좋다. 자, 우회전 하는데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신호 갈 수 있냐 없냐, 적신호에 적신호, 그리고 직진하는 차량에게 방해가 되냐 안 되냐, 우회전 했을 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차로가 있네 그러면 우회전을 이렇게 쉽게 안쪽으로 붙어서 해주시면 된다. 자, 적신호에 적신호가 아니라 보행자 신호 들어왔다, 절대로 갈 수 없다, X교차로와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전구역에 보행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뒤차가 우측 지시등을 켜고 빵빵 울려대도 비켜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께서 이 보행신호가 끝날 때쯤에 대해서 스물스물 정지선을 넘어가면서 우회전하려고 할 때 1, 2초 남았을 때 잽싸게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들 있을 수 있으니 전후 좌우 반드시 잘 살피고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신호에 보행신호 들어와 있네,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이 신호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적신호에 적신호, 그 다음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없고 직진하는 차량도 없고 우회전 하자마자 고장난 차량이 서 있네 그럴 때는 상황 판단하셔서 옆 차로로 살짝 붙어 돌아가는 것도 좋다. 저 멀리 신호는 적신호, 12시 방향에 차량들이 직접 동시 신호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나는 우회전하기 위해서 맞은편 12시 방향에
차량들이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우선순위고 오토바이 와 저리 깝치노.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잘 보고 나보고 가라고 아이컨택을 보낸다. 그러면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이 좋다. 항상 우회전할 때 좌우 전후 잘 살피면서 내가 맞은편 12시 방향에서 신호받고 진행하는 좌회전 차량 반드시 먼저 우선순위로 보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나 내 앞에 있는 차량이 넓은 메인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건너가는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보내고 가려고 할 때 애써 그 차량을 넘어가려고 추월하려고 하지 말자. 또다시 맞은편에 12시 방향에서 직자 동시신호등 들어왔고 내 차량이 앞차와 마찬가지로 우회전을 하되 맞은편 신호받고 가는 차량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이때 내 신호가 들어왔다. 내 진행신호에 맞추어 우측에 보행자 신호도 들어왔네. 이때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명심하자. 보행자들이 보행신호에 맞추어 횡단이 모두 끝나고 나서 보행자들이 건너지 않는다 그러면 가도 되지만 혹 신호가 남아있는데 저 멀리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절대 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금융,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좋다. 자, 이렇게 적신호에 적신호였지만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주변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단 속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멈춤. 그래서 보행자들이 혹시라도 건너겠다 하면 보행자들이 모두 횡단하고 난 다음 통과하는 것이 좋고요. 혹시나 보행신호가 때맞춰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리해서 통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진행신호가 들어왔고 보행신호가 모두 종료됐다. 횡단보도 주변으로도 보행자들이 없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면 이제 내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 잘 살피고 우회전 해주는 것이 좋다. 대바리가 눈을 어디로 굴리는지 자세히 시선 처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겠다. 반사경 보행자들이 없다. 횡단보도 없다. 직진하는 차 없다. 그럼 핸들을 감으면서 직각이 아닌 사선으로 우리 차량이 스무스하게 매끄럽게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핸들을 미리 감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방 적신호 보행자들이 건너기도 하지만 보조신호등이 있다. 그 말은 건너는 보행자들이 모두 다 통과했다라고 해서 지나가면 안 되고 이 보조신호등이 적신호가 꺼졌을 때 확인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호는 끝났지만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위에 서성거리면서 천천히 느지막하게 걷는다. 그래 해도 인내심을 갖고 꿋꿋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적신호에 적신호, 보조신호등까지 끝난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뭐야 이 오토바이? 초절하 우회전편에 대해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횡단보도 주변으로 서 있는 보행자가 보이거든 속력을 감속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일단 정지, 그리고 나서 신호 확인, 직진하는 12시 방향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재차 확인하고 통과하신다라고 하면 결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으로 우회전할 때 대충 급감속만 했다가 얼른 우회전하려다 보니까 지나가려고 하던 보행자들을 재차 놓치게 되다 보니 안타까운 소식들이 주변에서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우회전 신호, 우회전 사고 꼭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초절하 우회전 편 꼭 당신의 우회전에 보탬이 된다면 그냥 보지 말고 우회전 신호 왔다봉 댓글 한 줄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다. 좋아요!